네, 그럼 여기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한번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대표님 반갑습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뭐 워낙 바쁘시니까 지금 바로 지금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어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전격적으로 이제 당원 투표를 제안하시고 난 뒤에 의원총회장에는 이제 가지 않으셨는데, 한번더 가서 좀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왜안 가신 건가요? 사실 순서로 따지면 먼저 기자회견 일정이 내부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의총이 이제 저 마련이 됐습니다만 제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고 그 전에 이미 토론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없는 가운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분들이 토론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. 사실 근데 어제 보면 반응이 좀 상당히 싸늘했는데, 특히 호남 중진 의원들은 그 안철수 대표의 그 구태, 그 발언 때문에 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, 그분들에 대한 대표님의 속내는 뭔가요? 좀 반대하면 당을 나가라는 건가요?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모으자. 그를 위해서는 전 당원에게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우리 모두 다 승복하자, 함께 가자, 그런 뜻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중에 통합 작업이 끝나면 새 당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, 이렇게 하셨는데, 백의종군을 저희가 어디까지 해석을 하면 될까요? 저는 당대표 출마하면서부터 우리 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 당원들이 동의해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 당의 발전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위해서 저는 자리를 내놓겠다. 그리고 저는 그 어디든지 나갈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오늘 당무위에서 일단 당원 투표가 성사는 됐는데, 자, 만약에 뚜껑을 열었을 때 통합에 반대하는 표가 많다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도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? 저는 당원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. 그것이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평소에도 항상 뭐 대선 당시에도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,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정당은 국민의당하고 갔을 때당 정체성이라든지 이념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정당인데,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좀 정치공학적인 인위적인 정계 개편 아니냐, 이런 지적도 있어요. 인위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서로 생각이 정말로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는 바른정당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생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. 오히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을 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. 그렇게 판단했습니다. 이제 외연 확장을 말씀하셨는데, 그 부분에서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한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한국당과도 통합을 할 거다,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, 여기에 대해서는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. 저희 당을 처음 창당했을 때,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려는 방향이 그 새로운 개혁 정당입니다. 젊은 혁신 정당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득권 거대 양당과 싸워서 정말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문제, 안보 문제,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,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이런 통합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. 그게 저희들 통합정당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고 좀 선을 그으시는 건가요? 거대 양당,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과도 그런 그 통합, 합당 절대로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것 같은데, 통합으로 우선 지방선거 이기자,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, 그렇다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 대표로서 직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당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,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만약에 당에서 정말 내년 선거를 위해서 격전지에 출마해달라,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겁니다.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험지, 이런 서울시장 같은데, 그러면 만약 출마를 요구를 하면 출마를 하시겠습니까? 저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.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.